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바닷가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바다에 딱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아까 오시는데 등 뒤로 바다가 잘 보였어요. 네, 도로 폭은 요 정도인데 현황상은 한 3m 정도 되지만 지적도상으로는 4m가량 되는 그런 도로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저희가 오프닝한 데까지는 수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도 땡겨 오시는 거는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멀지가 않다는 거는 비용이 얼마 안 든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바다 조망이 막 시원하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보면은 바닷가 쪽으로 건물들이 좀 지어져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가깝게는 위치하고 있지만 바다 조망이 시원하게 나오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요 무밭이 되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볼까요? 이 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도 땅 모양이 아주 좋은데요? 네, 뭐 네모 반듯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네. 그런 크기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 약간의 빌레를 빼고서는 나머지는 다 건축을 해도 무방할 만한 그런 토지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빌레는 이건 살리셔도 되겠다. 약간 정원을 갖고 계실 만한 곳이라서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 5개, 6개 정도로 분할을 해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 딱 좋을 만한 그런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이쪽에는 이제 타운하우스도 건축이 되어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상가도 지어져 있어요. 사이로는 바다조망도 나오고 그래서 저쪽 바다조망을 보실 수 있게 건축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바다조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저쪽으로도 지금 바다조망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창을 내서 바다조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옆 땅, 바로 옆에 있는 땅이 지금 평당 130만 원에 거래가 된 내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100만 원의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는 훨씬 더 저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한번 가면서 또 보죠. 그러네요. 여기 지금 무밭으로 쓰고 계시지만 여기 건축하시면 충분히 딱 한 네 집 정도면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다섯 집은 좀 좁을 것 같고 넉넉하게 마당까지 쓰시려면 한 4집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건축이 꽤 돼 있고 이 주위가 다 무밭이긴 한데 그냥 한적하게 조용하게 살기 좋으시겠어요. 바다 앞에 조금 염분 때문에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땅 매매하시면 딱 좋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곳에서 여기까지니까 네. 일단은 길게 잘라가지고 앞뒤로 하나씩 그쵸? 건축을 하신다 그러면은 6개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개로 자르기에는 좀 모자르다 그렇죠. 아니면은 땅이 좀 작다 싶으신 분들은 4개로 분할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쪽으로 바다 조망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도 바다 조망이 보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바다 조망을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볼 수도 있다. 그거는 설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방향으로 굳이 고집하지 않으셔도 저쪽 방향으로도 바다 조망이 나오니까 2층으로만 지으셔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소개는 다 해드린 것 같고 매물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2159제곱미터 653평입니다. 지목이 임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지역에 계셔도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도 매입을 하실 수가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건폐율 20%, 용적률은 80%가 나오는 토지가 되겠고요. 해안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도 가능한 토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황상으로는 한 3m 나오지만 도로폭이 지적도상으로는 4m가량 나옵니다. 전기하고 상수도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 땅보다 평당 3, 40만 원 정도 저렴한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니까 조금은 걸어가셔야 되고요. 해안도로가 걸어서 2분이면 가실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관광지인 별방진 그리고 세화해수욕장, 하도초등학교 이런 곳들은 전부 다 차로 3분 이내에 가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구좌읍사무소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공항에서는 차로 7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진짜 도련 용상으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네모 반듯한 그런 토지입니다. 토지 모양도 괜찮죠? 그리고 조건도 좋아요. 인근에다 건축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해안도로에서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뭐 평당 200만 원 정도 해도 무리가 없을 만한 그런 땅인데 평당 100만 원 그리고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나온 땅이니까 이런 땅
투자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건축 목적으로 매입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목이 임야기 때문에 주소 이전을 안 해도 되고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점이 여러분들한테는 더욱더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투자 용도로 사놔도 그냥 가만히 내비둬도 땅값이 오르면은 그냥 차익만 보시면 되는 그런 관리가 필요 없는 토지다. 그렇게 깔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 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 송 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구자읍 하도리에 위치한 바닷가 인근에 위치한 건축하기 좋은 전원주택 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